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 린치핀. 누구도 대신 존재할 수 없는 린치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중 하나고요. 정말 제가 몇 번, 한 10번 정도 더 읽었나요? 아무튼 엄청나게 제가 좋아하는 책중 하나입니다. 제가 세스 고딘이라는 그 저자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 책의 내용이 너무나도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안타깝게 좀 품절이 돼가지고 이게 뭐 저작권 관련 출판 계획이 다 끝났나 봐요. 만료가 됐나 봐요. 그래서 책이 이제 출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중고책으로 보시던가 아니면은 도서관,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웬만한 도서관에는 다이 책이 있을 겁니다. 굉장한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책중 하나인데, 제 리뷰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한번 찾아서 보세요. 뭐, 지금 뭐, 아예 뭐, 새 책은 팔질 않으니까 뭐, 제가 어떻게 뭐,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제가 순수하게 정말 잘 읽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 이야기 해볼 건데요. 첫 번째. 결국 자세가 중요하다. 두 번째, 불가능? 그래, 그래서 도전하는 거지. 세 번째, 오늘은 새로운 기회다. 네 번째,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116쪽입니다. 결국 자세가 중요하다. 린치핀은 자세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한다. 고객들의 불만을 훌륭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어떤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것을 개선해내는 엄청난 활력의 소유자를 떠올려 보라. 그들은 문제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모든 것을 휘젓는다. 문제를 찾는다. 이들에게 문제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톱니바퀴는 그냥 서 있다.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나는 그냥 서서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던 일을 두번 해보았다. 나는 그 일이 너무 싫었다. 녹초가 되었다. 그중 하나는 3일을 버텼는데 나에게는 너무나 어색한 자세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무척 힘들고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 대기만 하는 일을 할 사람을 찾는다면 결코 린치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의 자세는 몸이든 마음이든 늘 변화하고 또 변화를 일으킨다. 결국 이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린치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린치핀이라는 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리마커블한 뭔가 대체 불가능하고 뭔가 남들과 다른 주목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린치핀이 이제 된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남들이 시키는 일만 하거나 상사가 시키는 일, 그냥 남이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뭐 이런 태도로는 뭐 절대 린치핀이 될수 없다라는 거죠. 린치핀은 뭔가 엄청난 활력을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가진 문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그 문제들을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문제를 뭔가 해결할 수 있을 때더큰 기쁨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뭔가 한다는 거죠. 근데 린치핀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명령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세스 고딘은 이런 그냥 남의 명령을 기다리는 일 자체가 너무나 뭔가 지루하고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뭔가 그냥 남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뭔가 일반인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이 가진 에너지가 결국은 린치핀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의 자세는 늘 변화하고 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뭔가 행동해서는 안 되고 능동적으로 뭔가 문제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막 좋아해서 문제를 막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막 없는 문제도 막 만들어서 더 좋게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린치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페이지 276쪽입니다. 불가능? 그래, 그래서 도전하는 거지. 평가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무의식적인 최소한의 기억조차, 결코 실현되지 않는 꿈에 대한 부조리한 연상이라고, 부질없는 행동이라고 떨쳐버린다. 나는 간신히 떠올린 처음 생각을 속삭인다. 속삭이기 때문에 정령은 듣지 못한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 그래도 나는 할 거야. 바로 그 순간, 그 높은 공간은 내 공간이 된다. 거리에 서서 올려다보는 순간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불가능해. 그래, 그래서 도전하는 거지. 영화 맨온 와이어 중에서. 이거는 이제 린치핀 안에 이제 좋은 구절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맨온 와이어라는 영화에 나온 구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자신이 뭔가 하려던 일을 다른 사람들이 뭔가 부질없다거나 의미가 없다거나 그거 뭐하러 하냐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스스로 뭔가 이거 되게 좀 부조리한 거 아니야? 뭔가 부질없는 행동 아니야?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런 일들은 대부분 이제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해도 뭐 하냐? 해도 부질없어. 이런 평가를 하게 내리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왜? 왜 하는 거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다. 불가능하지 않으면은 뭐하러 하냐 그거예요. 왜? 가능한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가능한 일들은 내가 아니어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한다. 불가능에 도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스 고딘이 이 책에 이 영화의 구절을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299쪽. 오늘은 새로운 기회다. 오늘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자신의 관점을 바꿀 것인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마음의 불을 켤 것인가? 불안과 의심에 주눅들어 지낼 것인가? 자신의 일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일에 끌려다닐 것인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것인가? 나쁜 점을 끄집어낼 것인가? 의욕에 불타는 레이저 광선이 될 것인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분산 광선이 될 것인가? 오늘은 이제 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떨 때는 오늘 하루가 되게 희망이 없고 뭔가 되게 우울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고 그 선물에는 기회라는 게 숨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제와 똑같이 보낼 것인가? 아니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 것인가? 어제 생각했던 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남의 일을 남에게 끌어다닐 것인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게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어제까지 뭐 노숙자로 살든 실패자로 살든 내가 어제까지 폐인으로 살든 뭐 세상에 온갖 나쁜 거로 살았든 간에 오늘 하루는 내가 어제와는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제와 똑같은 것을 선택해서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저는 늘 새로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다. 젊은이들은 첫 번째 모험에서 실패했을 때 세상을 모두 잃은 듯 상심한다. 젊은 사람이 무역을 하다 실패하면 사람들은 그를 보고 몰락했다고 말한다. 뛰어난 천재가 대학을 졸업하여 1년 안에 뉴욕이나 보스턴 외곽에 사무실을 차리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 친구들도 실망하고 낙담한다. 남은 삶을 그는 푸념 속에서 보낸다. 하지만 뉴햄프셔나 버몬트에서 올라온 억센 시골 청년은 자신의 일에 모든 것을 쏟았다. 사람들을 모으고 밭을 일구고 물건을 팔러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신문을 만들고 의회에 진출하고
땅을 사고 그렇게 계속해서 언제나 고양이처럼 난관을 사뿐히 헤쳐나갔다. 그는 도시에서 곱게 자란 수백 명의 인형들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그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앞에 놓인 삶을 뒤로 미루지 않고 이미 앞서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에게 기회는 단 한 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백 번이 있었다. 랄프 왈도 에머슨. 이 부분도 역시 린치핀이라는 책 속에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이제 유명한 자기계발서 작가죠. 이분이 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서 갖고 왔는데, 우리가 일시적인 실패를 하더라도 그건 절대 평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가 뭐 삶의 전체이냐, 전부이냐 받아들여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두 가지 삶이 있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는 성공을 막 했어요. 20대에 성공하고 30대에 성공하다가 50대쯤에 완전 망한 거예요. 정말 땡전 한 판 안 남았어요.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70살에. 이게 A라는 사람의 삶이고 B라는 사람의 삶은 60까지 계속 실패를 했어요. 60에 갑자기 기회를 잡아가지고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삶, 80까지 살아왔는데 20년 동안을 부유하게 해보지 못했던 걸 다 해가면서 풍요롭게 살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A와 B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B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 혹은 성공한 삶이라는 것은 뭔가 결국은 말년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말년에 가서 성공을 하면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이제 평가하고 젊었을 때 아무리 잘 나갔어도 뭔가 나이 들어서 뭔가 좀 꼬꾸라지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두고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더 젊었을 때 막 하는 실패들 있잖아요. 뭐 지금 내 생각대로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혹은 뭔가 지금 내 상태가 아무리 뭐 남들이 보기에 뭐 페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인생 전체를 실패를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금 이 시기에는 뭐 실패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나이를 더 먹고 뭐 50, 60이 돼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둘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정말 아무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과연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60세에서부터 그 사람이 인생의 승승장구 풀릴 수 있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20대, 30대에 뭐 남들보다 좀 못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과연 실패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히게 될 실패에 대해서 전혀 뭐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실패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313쪽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들.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냄새를 만든다. 우리의 몸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상대방이 왜 그런 선물을 주는지를 판단한다. 적절한 의도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는 진실한 선물을 이런 테스트를 통과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서로 믿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당신이라는 관계는 사라지고 우리라는 관계만 남는다. 물론 상대방을 속이려는 태도, 자신이 맡은 일만 하려는 태도를 갖는 이런 관계는 다시 사라진다. 예술을 할 때에만 유지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구려 상품을 사지 않는다. 이제 웬만한 물건은 사지 않는다. 우리는 관계, 이야기, 마법을 살 뿐이다.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친구를 사귀든 모두 똑같다. 우리는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데 온갖 신경을 쏟는다. 이제 우리는 이제 뭔가 우리가 뭔가 물건이 부족해서 사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물건을 살 때 사실 그것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관계, 이야기, 마법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그 선물이 그 사람에게 뭐 꼭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냥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뭐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보통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살 때 뭐 사실 뭐 아이폰과 갤럭시 뭐 삼성의 갤럭시를 많이 비교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애플 아이폰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그 애플에는 이제 브랜드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죠. 뭔가 최초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그 애플의 디자인 철학이라든지 애플의 인터페이스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뭔가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때문에 애플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 뭐 기능적으로 갤럭시가 더 나쁘고 더 안 좋아서 뭐 애플을 사는 게 아니고 갤럭시에는 없는 애플만의 뭔가 스토리가 있고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좋아하고 열광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계속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또 마법. 뭐 마법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뭔가 뭐 되게 마법이라고 여기서 뭐 신기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냥 우리가 더 이상 물건 자체로 뭔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것들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체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돈을 지불하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뭔가 결핍 때문에 물건을 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핍 이외에 모든 다른 것들, 그 결핍 이외에 다른 것들이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듯이 뭐 관계, 뭐 스토리, 뭐 감동,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사는 거죠, 결국.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뭐 과거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 인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더 이상 그냥 성실히 그냥 일을 하고 그냥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것에만 만족하면은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하고 재미없는 스토리가 담기지 않은 그냥 이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랄까요? 우리만의 뭔가 스토리를 가지고 뭔가 우리만의 뭔가 개성이 담긴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뭔가 신뢰를 줄 수 있고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뭔가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뭔가 린치핀 대체 불가능성을 지닌 리마커블한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게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노동력 우리가 가진 노동력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노동 가치, 노동력의 뭔가 뭐랄까요 그 중요성, 뭔가 대체 불가능성 어떻게 획득해서 우리의 몸값, 우리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어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뭔가 결핍된 뭔가 사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싸구려 상품 사지 않는다. 우리는 관계 이야기 마법 같은 산다는 거죠.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커피도 그냥 싸고 질 좋은 걸 막 소비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뭔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커피를 싼 커피만 찾진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스타벅스의 스토리에 열광하고 공정무역이라는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커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법을 가진 그런 커피를 우리가 일부러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저렴하다고 더 이상 커피에 그런 커피에 열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 린치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 린치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 책은 제 20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책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남들과 똑같이 살아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감동과 큰 삶에 영향을 준 그런 제게 소중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단절돼서 단품? 네. 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하지만 곧 다시 재출판이 되리라 믿고 있고요. 꿈꾸는 자본가 성장 읽기는 1회 1성장 성장한 책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